11월 첫째 주입니다. 경기도가 28조 7,925억 원 규모의 내년도 산림사리를 짰습니다. 올해 27조 383억 원보다 1조 7,542억 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본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공정한 세상을 열어가는 경기도를 구현하기 위해 5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복지 예산이 올해 대비 8,267억 원이나 증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또 경제 분야 예산이 최대로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철도나 비행기처럼 버스도 휴대폰으로 자석 예약을 하고 타는 신개념의 프리미엄 버스가 경기도에 생겼습니다. 수원과 화성, 용인을 출발해 성남, 판교와 서울 잠실, 양재를 오가는 6개 노선에 생겼는데 먼저 수원에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운행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9시,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로 출퇴근 시간대입니다. 좌석은 굿모닝 미리란 앱을 통해 예약하면 됩니다. 자, 이번 주 초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경기도가 연 예산정책협의회에서인데요. 무슨 얘기가 오갔을까요?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국회의원들에게 기본주택과 기본대출, 기본소득 토지세 등 경제 활성화 정책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했고 주요 117개 사업에 대한 8조 원 규모의 국비 지원도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를 진행하는 등 경기도 국회의원들은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는데요. 민선책이 핵심 정책에 얼마만큼 탄력이 붙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경기도의회가 진행하는 경기도 산하 기관장 인사청문 대상이 현재 12곳에서 15곳으로 늘어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해당 내용을 담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추가된 기간은 신설되는 경기교통공사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시장상권진흥원 등 3곳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이번 주 제348회 정례회를 열고 46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달 18일까지 이어지는데요. 경기도와 산하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경기도가 제출한 새 예산안 심의 등을 진행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